명품 공매 제기사입니다. 자, 제가 오늘 안산에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안산하면 여기 위치를 정확히 모를 것 같은데 골프 치시는 분들은 여기 건너편에 JCC가 있습니다. JCC. JCC 근처에 있는 빌라인데 자, 사건 번호가 2021타 58802. 토지가 한 9평 되고요. 실평수가 14평. 자, 감정가는 1억 3,800에 1,600까지 떨어졌어요. 1,600까지 떨어진 이유는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떨어졌겠지요. 1,600까지. 자, 우리가 갭투자라고 하잖아요. 전세 끼고 산다는 거. 그러니까 전세가 2억이 있으면 내 돈 5천만 원하고 그 전세를 안고 갭투자. 그러니까 우리 이제 경매도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도 갭투자예요. 전세를, 그러니까 선순위를 안고 산다는 거. 선순위를 안고 사면 내가 1억 1,600에 낙찰을 받고 나머지 채권자, 선순위자 1억을 안고 사는 거예요. 1억 안고 사는 건데 이런 것도 근데 살 때 잘 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선순위를 안고 살 정도면은 선순위가 보증금이 적은 거. 이 경매도 이런 식으로 갭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1,600에 낙찰 받으면 이런 거는 참 좋은 게 취득세를 1,600을 내요. 그리고 나중에 뭐 전세 끼고 샀는데 이거 양도세 어떻게 되냐? 양도세 같은 거는 2분의 전세 계약서를 세무서에다 제출하면 됩니다. 양도세 같은 거는 이런 거 같은 거는 우리가 여기 입찰 이렇게 보잖아. 여기 보이나요 혹시?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기 아마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서류상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임차 등기를 했어요. 임차 등기 했는데 뭐 당연히 뭐 요즘 세입자가 임차 등기를 하지. 또 팁이 있어요. 세입자가 경매를 집어넣은 게 아니고 서울 보증보험에서 경매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할 게 뭐냐, 그냥 우리가 서류상에 안에서 모든 정보가 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임차인이 경매를 안 집어넣고 서울 보증보험에서 경매를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이 임차인은 서울 보증보험에서 돈을 다 회수가 된 거예요. 돈을 받았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대일로 해가지고 얘네가 서울 보증보험에서 경매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돈을 다 받고 서울 보증보험에서 돈을 아마 회수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경매를 집어넣겠지. 자, 여기서 팁 하나. 아, 그러면 임차인은 돈을 다 받고 집을 벼있을 수도 있겠구나. 돈을 다 받았으니까 서울보증보험에서 거의 여기 살 일은 없죠. 저는 집이 벼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눌려볼까요? 아니요. 지금 서울보증보험에서 경매를 집어넣은 거. 원래 대업은 LH에서도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집어넣으니까 세입자는 돈을 다 주고 얘네가 대의로. 대의로 해가지고 세입자는 돈을 받고 구상금. 이 구상권. 구상금이라고 채권자. 구상금이니까 얘네가 그렇죠. 구상권 청구를 한 거죠. 구상권. 네. 세대 호출 중입니다. 아, 지금 이거 호출이 안 돼요. 호출이 안 되는데 한번 이렇게 보죠. 전기를 빼. 지금 소리도 안 나요. 전기를 빼. 근데 이게 승강기가 없어. 근데 이게 뭐지 이게? 이게 호수마다 이게 다 있어요, 이게. 야, 내 생각하기에는 나 빌라 이런 거 처음 본 것 같아. 이게 뭐죠 이게? 이게 호수마다 다 이렇게 있는 것 같아. 아, 야, 여기 건축업자가 대단하네. 나 놀랬어 순간. 호수마다 개인 창고를 다 져놨어요. 와, 이 건축업자가, 야, 나 여태까지 빌라 가면서 호수마다 개인 창고를 1층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 처음 봤어. 이쪽 한번 다 보여줄래? 이쪽도? 야, 호수마다 개인 창고를 다 해놨습니다. 이게 지금 이것도 한번 이렇게 올려주실래요? 여기 보이게? 이게 이제 우리가 빌라를 들어올 때 이런 것도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안에 들어가서 보지 못하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야, 건축업자가 이런 거에도 좀 신경을 썼구나. 대부분 이런 거, 이것도 돈이에요. 대부분 돈을 안 들이려고 자재를 싸게 쓰는데 이런 것도 했을 정도면은 내부 인테리어도 괜찮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그 잘 나오나? 우리 대부분 보면은 빌라를 안쪽을 못 보잖아. 그 외장을 한번 볼까요? 외장만 봐도 대부분 여기 1층에만 드라이피스 1층에만 대리석을 딱 하는데 이거는
전체 다 돌렸어요. 이 정도 전체 다 돌리면은 아, 건축 자재값만 해도 거의 5천만이 넘어요. 5천만이 넘어요. 근데 이게 앞면만 했으면은 대부분 이렇게 앞면만 하거든요. 보고 이렇게 이게 인조 대리석이에요. 어.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옆면도 다 했어요. 옆면도 대부분 앞면만 자재값을 아끼려고 건축업자들은 내가 건물을 질 때 자재값을 아끼고 이익을 극대화시키려고 이렇게 전체 이렇게 돌리진 않아요. 근데 이게 전체 다 돌린 거야. 이런 거는 다 안 돌렸잖아. 이런 거 같은 거는 건축업자들이 자재값을 아끼려고 안에 싱크대, 도배 그런 것들이 되게 허접해요. 근데 우리 드라이피트 이런 거는 허접한데 자 내가 외장을 이렇게 보라는 거는 우리가 경매를 할 때 집을 안에 들어가서 보질 못하니까 자 이 정도로 이렇게 건축업자가 신경을 써가지고 외장을 신경 썼으면 안도 자재가 괜찮다 제 경험에 여태까지 그리고 제 경험이 아니고 제 주변의 건축업자들 이렇게 보면은 외장을 좀 비싼 걸 쓰면 안도 진짜 싱크대도 한샘 정품 갖다 써요. 어디 한번 올라가 볼까요? 아 저기 어디 열쇠 메토 막으신 거예요? 501호요. 어 그래요? 500을 고장났어요? 아니요. 501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 501호 한번 올라가 볼까? 거기 벼 있죠? 그러면 예. 벼 있죠 501호. 501호 저 그거 가볍게 해야 돼요. 네, 거기 집 벼 있죠? 네? 집 벼 있죠, 501호? 벼 있겠죠. 자, 제가 여기 우연치 않게 여기 열쇠공 아저씨를 봤는데 501호가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할 때 501호는 아마 서울 보증금에서 대위 변제를 하고 그리고 이 세입자는 돈을 받고 나갔다. 그런데 진짜 벼 있나 안 벼 있나? 저희가 확인할게요. 우리 이거 무편집이에요, 무편집. 자, 제가 그거 하나 드려드릴게요. 자, 501호 5층. 엘리베이터가 없어. 예. 아, 엘리베이터가 없네. 이거 그러면 이게 이거 저기 뭐 서울 보증보험에서 가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가 봐요. 예, 서울 보증보험. 뭐 사장님 거지. 예. 2차에 나갔다. 예. 아, 이 전기가 내려 있고 제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또 우연치 않게 서울 보증보험에서 일단은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입자는 돈 주고 나갔고 대위 변제를 받고 지금 이 열쇠 아저씨가 이제 따는데 자 이게 진짜 라이브니까 이거 제가 이제 무삭제로 올릴게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빌라를 낙찰 받는다고 간단하게 와서 보지 말고 지금 보시죠. 요 외곽. 제가 아까 전에 지금 처음 들어왔는데 벌써 인테리어를 많이 건축업자가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자재값을 안 아끼고 자 여기도 원래 엘리베이터가 열렸던 것 같아. 원래 진짜 엘리베이터가 요쪽으로 좀 했으면 좋은데 야 공간 한번 볼까 이렇게? 야 이게 승강기 맞죠? 승강기 한 뭐 3천만원 5천만원이면 하는데 야 이 보죠 여기 자 요따가 승강기를 했으면 딱인데 원래 처음에 하려고 하다가 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문 문 이런 것만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이런 문 이런 문도 문이 떴습니다. 야, 제가 여기 안에 최초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자, 제가 얘기했죠. 외장 인테리어가 잘 돼 있으면은 빌라를 볼 때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뭐 싱크대 여기 지금 경매 현재 진행 중인 겁니다. 제가 이제 최초로 들어와서 보는데 여기 양해 구하고 제가 분명히 바깥에서 서울 보증보험에서 대위 변제를 해가지고 세입자는 돈을 받고 나갔다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이것도 도어 로그로 했네. 비싼 거예요 이거.
이거 비싼 건데 이렇게 이거 다 열리는 겁니다. 이거 이거 다 보이죠? 달아냈네. 네, 이거 이거 비싼 거고 전체적으로 이게 이게 이렇게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은 인테리어가 잘 돼 있죠? 인테리어가 이렇게 다 보시면은 여기도 주방도 아일랜드? 아일랜드? 주방도 아일랜드고 욕실, 방 저기 이제 아 저기 누수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볼까 이쪽은? 결로 이렇게 보고 예 이렇게 보고 요거는 뭐 예, 이게 이제 벼 있는지 꽤 됐나 봐요. 문 열지 마세요. 저기 뭐야 비들 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전용 14평이 좀 넘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경매 낙찰 받고 그렇게 크게 이렇게 뭐 이렇게 곤칠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화장실도 이렇게 보면 어두워서 하는데 자 화장실도 되게 깨끗이 해놨어요. 깨끗이 해놓고 지금 전기 뭐 수도 가스는 아마 다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차단기 다 내려놓고 다 진행하는 거니까 저기 여기 이제 사장님이 저 문을 따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